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뽕짜! 요런 거. 잘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갖고 왔는데, 간단합니다. 트로트와 그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뽕짝이라죠. 뽕짝. 예, 뽕짝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래 같은 경우는 뭐를 살려줘야지 되냐면 리듬. 리듬을 무조건 살려주셔야 돼요. 리듬 못 살리면 뽕짝이 맛이 안 납니다. 두 번째, 꾸밈은 철상맞게 쳐줘야 돼요. 철상맞게 쳐주지 않으면 꾸밈이 느낌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텅깅! 정확하고 날렵하게 툭탁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트로트 맛이 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어떻게 해야지 트로트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그죠? 내가 춤이 절로 쳐질 만큼 즐겨야 돼요. 우리가 무슨 노래? 안동역에서 해볼까요? 이렇게 멍하고 맛이 안 나요. 만약 이 안동역의 사람 노래를 했을 경우에도 리듬을 살려주는 거와 안 살려주는 거. 안 살려도 살 때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박수. 하지만 그 느낌이 나진 않는다. 리듬만 살려주면 리듬을 살려줘야 된다. 두 번째, 꾸밈은 이런 트릴 이런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철상 맞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요 리듬을 안 살려주면 재미가 없다. 하나, 또 텅깅. 텅깅을 둔툭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신나. 텅깅이 모든 걸 다 말아먹어요. 다 말아먹어. 텅깅 타타타타 짧게 할 때, 탁, 탁,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탕기를 해줘. 탕기, 툭, 툭, 툭. 짧게, 짧게. 탕기 팍팍팍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해야 될 게 리듬감. 내가 즐겨야 돼요. 노래 부를 때 어떻게? 아유, 말려버리. 재미가 없어요. 아, 바라, 예. 이게 하잖아요. 색소폰 할 때도 어떻게 줘야 돼요? 마지막에 밴딩도 하시고 막 난리 나. 내가 막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아주 로봇이에요. 로봇. 재미 맛이 안 나요. 말씀드렸죠? 그것만 살려줘도 트로트는 웬만한 노래는 다 산다. 그쵸? 그런 데다가 이제 요 반짝이 옷 하나 탁 입어주시고 연주하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쵸?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굳이 반짝이 옷을 입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또 이제 약간 또 그렇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들을 내가 갖고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노래가 재밌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나서 아 젖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종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도 있거든요. 그것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셔야지 다음에 영상이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이 팍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또 색소폰 학교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그래서 밴드에도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